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. 플레인 뼈 껍질을 제거한 닭고기는 고양이에게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. 2. 고양이는 연어나 참치와 같은 생선을 먹을 수 있지만 양념이나 뼈가 없는 상태로 조리해야 합니다. 3. 스크램블 또는 삶은 계란은 고양이에게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. 4. 고양이는 프로바이오틱스 공급원으로 소량의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. 5. 소화를 돕기 위해 고양이에게 호박을 소량 줄 수 있습니다. 6. 익힌 당근은 소량으로 고양이에게 안전하며 일부 영양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7. 익힌 완두콩은 고양이에게 섬유소와 추가 영양소 공급원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. 8. 소량의 익힌 시금치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므로 고양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9. 고양이는 가끔 간식으로 블루베리 몇 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들은 항산화 물질의 좋은 공급원입니다. 10. 껍질이 없고 씨가 없는 소량의 수박을 가끔 간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. 고양이가 피해야 할 음식. 1. 고양이에게 빈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. 2. 초콜릿에는 고양이에게 유독하고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테오브로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3. 고양이에게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절대 주면 안 됩니다. 4. 커피나 차와 같은 음료에는 고양이에게 해로운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5. 소량의 알코올도 고양이에게 독성이 있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. 6. 소량의 플레인 요구르트는 괜찮지만 대부분의 고양이는 유당 불내증이 있으므로 우유 및 기타 유제품을 피해야 합니다. 7. 생고기 및 생선에는 고양이에게 해로울 수 있는 박테리아 및 기생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 8. 익힌 뼈는 쪼개져 고양이의 소화관에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. 9. 자일리톨 2인공 감미료는 고양이에게 독성이 있으며 껌과 사탕을 포함한 다양한 무설탕 제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10. 아보카도에는 페르신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고양이에게 독성이 있고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고양이에게 안전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양이의 식단에 새로운 음식을 추가하기 전에 항상 수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